짜잔! 한 번만 나는 삼자입니다. 나는 삼자. 어머니, 다음 판에 죄송하지만 광파시고 죽으셔야겠습니다. 네가 지금 애미 보고 죽으라고 했냐? 아,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겼다 이 말씀이요. 아이고, 방심하기는 일러요. 내가 땀은 어떡하려고 해. 아이고, 그러니까요. 제가 새처럼 앉아있는데요. 아이고, 좋아하네. 자, 야. 야, 누구야? 말한 척? 응. 막히면 들어와라. 얼마나 잘해요? 나. 왔어! 아이고. 뭐해? 하트 치는 사람 어디 갔어? 오빠 앞에 다 정리해. 아이고. 정리하면 이따 던줄게. 알았어? 너무 잘해요. 나? 네. 그리고 커피도 타와. 과일 깎아오고. 알았어? 하나 내주세요. 알았어요. 이거 정리하고 타올게. 아, 빨리빨리들 안 해. 뭐해? 안 치고? 예, 칩니다. 아. 자, 아이고. 아, 이거 망했네. 이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 뻥죽거리야. 끝났어. 가면서, 가면서. 아버지, 이거 지금 일정 나신 거죠? 어? 야, 나 도와 놓고 있자. 잘 좀 놓으세요. 너는 낙심하기야. 조심해. 자, 나간다. 야! 나 났어. 어머니, 어머니, 치소. 너 움직이지 마. 너 꼼짝 마. 야, 내 밑줄이냐? 너 꼬마자. 다 망했어. 아, 아버지는 거기서 깨 따가시면 어떡해요? 아, 이번 주 원무리도 안 나왔어. 그만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야, 너는 피박이야, 임마. 저기, 어머니 피박이에요, 피박. 아, 제가 정말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어요. 아버지 먹은 거 아세요? 야, 넌 자꾸 안 하냐, 임마? 아, 빨리 들쳐! 나니 정말 아빠랑 같이 안 가고 여기서 살 거야? 네. 빈소방 아직 안 갔지? 네, 장모님. 저기, 이거 부모님들한테 갖다 드려. 저 그냥 생일떡하고 전 부친 거 조금 짰어. 갖다 드려, 어? 네, 감사합니다.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 내가 여기서 혜진이 하룻밤 재우고 내일 여기서 출근시킬게. 이제 라니도 지 엄마 가는 길에 보내면 되지 않는가? 내가 라니 본 지도 너무 오래돼서 그래. 네, 알겠습니다. 라니 할머니랑 들어갈까? 응? 깨끗이 씻어야지. 아유, 내 새끼. 네. 아빠 안녕. 그래, 잘 자. 네. 가자. 들어가. 네. 조심해서 가세요. 김서방 갔니? 네. 그럼 너도 어서 씻어. 그러고 나서 엄마랑 얘기 좀 하든가. 잠깐만요. 할머니, 매워요. 어휴, 그래. 아이고, 미안해. 어휴. 아버지, 저예요.
이걸 주세요. 뭐냐? 홍삼이에요. 주무시기 전에 드세요. 이걸 왜 날 줘? 이제 약주 좀 그만 드시고 몸 좀 챙기세요. 별일이구나. 제가 입을 펴드려요. 아, 네네. 내가 깔음. 너도 좀 피곤할 테니까 어서 가시오. 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니네 미술관 관장하고 네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지금 동기들 사이에서 소문이 쫙 퍼졌어. 서 관장, 통화할 수 있어요? 무슨 일로?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괜찮아요?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미안해요. 저 관장님. 예, 혜진 씨.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혜진 씨. 관장님 말고도 저 힘들게 하는 일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흔들지 말아주세요.